그들의 세 가지 기반을 쳐야 합니다. 기반이요? 첫째, 삼봉이 보문각에서 신라스를 가져간 이유가 황관, 궁녀 등의 궁인 조직. 둘째, 허면 고승에게 자문을 구하던 왕사와 국사 제도는 어찌하는 것입니까? 불교와 사찰 조직. 셋째, 대륙에서도 유명한 상단의 행수야. 상인과 상단들. 불교, 상인, 궁인. 그 세 가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동시에 무명의 핵심 인물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예, 척불 정책과 궁인 조직의 교체 방안, 상단들에 대한 것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올까? 이 공신책봉 승림회가 한 거 아니지비? 이놈아, 승림회가 아이고 인자는 전하시다. 예, 전하. 그 1등 공신을 어찌 다 방언이 사람으로만 채울 수가 있음매? 해서 뭘 어쩌라는 것이야? 승림회가 왕임매, 방어이가 왕임매. 야, 안 가나? 승림회 전하, 세상에 이딴 법이 어딨을까? 할머니, 이거 왜 그래요? 암소리 말어, 치우면 돼. 누가 그런 건데요? 반촌 사람 수십 명이 잡혀갔어. 그 사람들 속이 편하겠어? 여기서 무기가 나가고 그 사단이 난 걸 온 동네가 아는데. 에이구, 무유리 너 그만둔다고 했잖여. 언제 그만둘게요? 지금이 바로 그 한수 앞 아닌가요? 지금인가? 뭐? 잡혀있는 반촌 사람들.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오랫동안 함께 온 사람들이고 정도 많이 들었고. 정으로 정치해볼까? 좋은 나라 되나? 순군부일이야. 알아서 하겠지. 저, 대구마마.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다녀와. 대신 열흘 안에 와야 한다. 아니요, 낙향하고 싶다는 겁니다.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외면받고 외로워질까? 그게 두려워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 아니, 아니야. 시를 쓸 거보다 이 따뜻한 시라. 맞아요, 맞아요.
해안군 형님이 불만이 많으십니다. 난 다른 생각이 없다. 알고 있느냐? 맞아요, 맞아요. 내 손으로 네 아가리를 찢어버렸겠다. 개돼지도 지 형제나 스승은 죽이질 않아. 안 돼. 형이야. 어디야? 제가 지금 대군마마 곁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을까요? 떠날게요. 떠날게요. 뭐? 제가 모두 데리고 떠나면 안 될까요? 예. 정치의 일이 그러하니 원래 연통 조직이었던 반촌 사람들 그냥 도성 안에 두시는 것도 어렵겠지요. 목숨만 살려 풀어주신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난다고? 안 돼. 내 옆에 있어. 마마. 나랑 혼이 나지. 하여간 할게요. 하겠습니다. 곁에 있으라면 있고 혼인을 하라면 하고 그게 무엇이든 하시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촌 사람들만 풀어주세요. 진심이야?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반촌 그 사람들이 대체 뭐라고? 삼봉 아저씨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낮에 오라비를 만났습니다. 삼봉 아저씨도요. 그때 제가 만약 무기고에 대해 얘기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그리고 대군마마는 어찌 됐을까요? 또 저는 왜 그랬을까요? 대군마마를 끔찍이 사랑해서 오라비가 죽든 말든 무기고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반촌 안에 무기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반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순금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게도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믿고 있을 겁니다. 뭐든 해주겠지라고 하며 해서 저는 그들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야. 그래서 나랑 혼인을 하겠다고.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뜻을 꺾지 않는 애였어. 나랑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고. 첩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던 애였어. 근데 아무런 마음도 없이 고작 그따위 이유로 나랑 혼인을 하겠다고. 정말 이유가 그게 다야? 왜냐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왜 사람 오해를 무시하냐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본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거 뺏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럼 잘 봐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같은 백성들,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너 여기 잠깐만 그대로 있어. 사람 아니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토록 아니려고 했었다. 너에게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그리 했었는데. 아픈 이 세상 한가운데 나 힘들어도 숨을 쉬고 또 살아가고 하루를 견뎌본다. 운명이 날 막아선대도 날 버려도 내가 지켜야 하니까. 원하는 곳으로 가. 네가 끔찍이도 원하는 그 사람들이랑. 하면 다 풀어주라고 할게. 가. 이제 난 더 강해지겠지. 그리고 더 외로워지겠지. 아, 좀 늦었어요. 말씀 나누고 계셨습니까? 이쪽 분들이 청유를 가자는데요. 청유요? 예. 저희 윗분들께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으니 한번 모시고 회포나 풀자고. 아, 물론 결국 정치 이야기나 하게 되겠지만. 예, 좋습니다. 언제 갈까요? 이틀 후 어떠십니까? 저희가 근사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뵙지요. 무국, 무일이 낙향한답니다. 그래요. 이방원의 천운도 다 한 모양입니다. 무국, 정한군의 죽음에 대해 처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정한군은 이방지가 죽인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방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군. 이방원과 정도전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호위무사의 복수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요. 아, 그리고 여기 비추산입니다. 비추산? 용케 구하셨군요. 현존하는 것 중 유일한 무색무취에도. 지혜, 대군마마는 정말 못 보고 가는겨? 네, 일찍 찾아뵀는데 벌써 떠나셨대요. 그래요?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생겼네. 가자. 네. 충주 때가 안 와. 가자고. 잠시만 기다리시라요. 맹순아, 어쩐 일로? 충주 댁에 와가지고서는 행수한테 전해달랬시오. 같이 가자는 말씀 참으로 좋았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남은 폐물이 조금 있긴 한데 이젠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유용히 쓰시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 충주댁이 아니라 곡산댁입니다. 곡산? 척사광은 어느 정도예요? 태어나길 계집으로 태어났으니 한계는 있겠지. 하나 곡산검법의 전승자니까. 설마 어제 충주댁이 무기창고의 주인을 물었다고요? 응. 그리고 뭐더라? 너른마루 가는 길도 묻던디. 내일은 아침 일찍 청유를 떠나실 것이야. 전 내일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기창고의 주인은 방원이. 저 잠시만 다녀올게요. 천년을 누릴 이 나라와 우리의 맹약을 위해 모두 한 잔씩 드십시다. 어르신, 저 무슨 일이냐? 대군마마댁 간호가 급한 정갈이 있다면서. 들라하게. 엄마? 어찌 된 거지? 왜 방원이랑 무명이 함께 있어? 척사광이 여길 노린다고 그냥 얘기할까? 아니, 만약 무명이 척사광과 한패라면. 분아. 자네. 그래, 무슨 전가를 전하러 왔는가? 분이가 여길 왔지. 어쩌지? 그냥 위험하다고 소리칠까? 아니지. 무일무사님도 안 계신데 그랬다가 위험해지면. 어허! 대체 무슨 말을 전하러 온 게야? 저 대군마마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 그게... 벌레를 토해내시라는 전갈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제발, 제발 방문아, 알아들어. 넌 알아들을 수 있어. 대체 지금 무슨... 벌레를 토해내라. 죽여버릴 거야. 죽이기 전에 한 번만 나한테 얘기해 줄래? 알겠어. 못된 벌레야. 어서 방언이를 토해내! 이렇게? 죽이기 전에 한마디. 그래, 알았다. 하륜 선생, 잠시 얘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아, 별건 아닙니다. 곧 돌아오겠어. 아니, 반천의 행수가 여기는 어쩐 일로? 참말 말고 걸으시오. 분인은 정한군 집 간호가 아니다. 어쩌라는 게야! 쳐라! 무명! 부디 극락왕생하십시오. 내가 힘에 밀리다니. 늦었습니다. 죽은 우릴 살려나갈 수 있겠느냐?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